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깨버리고 걸려니. 다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믿음의 자동차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엊그저께 제가 원래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풍 같은 여행을 목포에 정택 목사님 만나러 손 목사님과 16시간을 동행했는데, 원래 요새 제가 3시간 이상 가족하기도 있기가 힘든 스타일인데 16시간 동행하고 막 진짜 많이 얻어먹고 은혜 받고 KTX로 가니까 굉장히 가깝고 2시간 반이면 40분이면 가요. 별로 나를 회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비싼 회만.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장 갔는데 회를 아예 보지도 않게 되더라고. 하여튼 베푸는 걸 좋아하셔갖고 어마어마하게 또 대접받고 은혜 나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하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나이가 들면 또 말씀이 많아지시잖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젊었을 때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그 목포잖아요. 또 항구 도시고, 또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 막, 그래서 싸움 일어나고, 그 이만한 칼 같은 걸 여기를 찔린 거예요. 툭. 이게 조금만 내려갔으면 죽을 뻔한 그런 그런 상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쫓아가서 또 찔렀어요. 은혜 받기 전에 목사님이. 그러고 이제 도피를 했죠. 근데 형사가 가만히 있나요? 쫓아가고 잡았죠. 근데 그 형사가 너는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사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줘서, 그 다음에 섬이 많잖아요. 그때는 배도 안 다니는 섬에 7년간 숨어있는 그때의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맥주를 두 박스를 갖다 주면서, 안 나오면 5배 물어내야 된다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맥주 같은 게 비싸지 않았나요? 그죠? 좀 고급진 사람들이 먹는 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박스를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그 도피 기간 중에 들어가서 돈 내기 싫으니까 간 거예요. 한 번, 두번 갔는데, 우린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안 믿던 사람들, 막 살던 사람들 들어가면은 고개가 쫙 숙여져 이렇게. 두 번을 이러고 있다가 세 번째 여기서부터 불이 일더래. 그 맥주로 전도받은 사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전도에 그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뭐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그한 명이 이제 막 전화 이제 가면서 막 전화가 와요. 그 동네 이제 군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뭐 서울시장 뭐 이런 거만 알잖아. 근데
이제 그런 지방에서는 군수가 꽤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군수 후보자들이 전화 와서 티칭을 받아요. 군수 후보자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군수 될 때, 군수 되면 군수한테 상담받으러 올때그 지방에서 그 동네 목사를 통해서 목사와 함께 와서 상담받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겠냐, 네가 자신이 약속하겠냐. 그래서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런 전도도 하고 또 위상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그 동네에 목사가 들어올 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한테 고견을 물어봐요. 아, 정태 목사님은 본 적이 있나요? 본적 없죠. 말로만 많이 드셨구나. 그분이 그 원래 당뇨로 발목 자르려고 하다가 여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안올수 있냐 하면서 한쪽 발만 갖고 운전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픽업해 갖고 오살리까지 모셔다 드려. 그때 이제 역사에는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하여튼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가? 근데 그분을 어려서부터 알던 분이 우리 전도 팀에 있어요, 여기 조 목사님. 어려서부터 알던 청년 때 같이 일한 그분이 그렇게까지 변화되시고, 그 동네에 1년에 그좀 가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그 도움 줄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뭐 미너 뭐 낙지 이런 게한 1,000만 원씩을, 그리고 동네에 가난한 은퇴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잔치하고 김장 다 담궈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칼로 찌르고 찔림을 받고 찔렀던 그 사람이 시동이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시동의 예화를 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죠. 이 사람이 뭐 믿을까? 조회련도 그렇잖아요, 요새. 제일 안 믿었던 남녀 호랑도 이거, 응?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잘 믿고 있고,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사람들이 시동 걸리기 전에 차와 같은 거예요. 배터리 다 떨어져서 시동이 꺼져 있는 차는 생명이 없죠.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시동이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될 때 부르릉 하고 점프선을 통해서 생명을, 맞죠? 예수님 그랬죠. 나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 생명. 생명이 계신 분이 연결되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 걸린 자는 이제 엔진이 움직이니까, 엔진은 심장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그러니까 난 자동차를 빗대서 오늘 같이 은혜 받자는 얘기예요. 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시동이 걸린 자, 오늘 정택 목사님처럼 시동이 걸린, 조혜련처럼 시동이 걸린, 이영표처럼 시동이 걸려서 주를 위해서 뛰고 있는 자들 행복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냥 놔뒀으면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 근데 대학교 때 시동 걸려갖고 지금 내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아, 물론 여기도 내 동역자긴 해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렸을 뿐이지 시동 걸리고 나니까 정말 귀하다. 그래서 나 이번에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한 명의 변화, 한 명의 정말 막 나가는 그 사람을 전도에 미련한 모습. 내가 옆에, 나는 막 나가는 사람도 몇명 있긴 있었어. 근데 여하튼 그 사람이든 이 사람 경찰이든 깡패든 내가 그럼 맥주는 좀 그러니까 웰치스 한 박스라도 좀 갖다 주고 전도에 미련한, 그냥 미련하게 살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 정말 다르지 않나. 걔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부릉하고 시동이 걸렸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시동 걸리기 전에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대부분은 교회 와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그냥 교회 말고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부르릉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여기에 좀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겠죠. 인원수를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명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구원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늘려봤자 만 명을 늘리겠어요, 5만 명은 늘리겠어요. 그러나 한 명의 영혼이 나에게 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내 주위에는. 응? 자, 그래서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고, 시동이 걸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이 요새 많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셔액이 있어. 워셔액. 자동차 딱 타면 앞이 만약에 까마면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만 죄가 용서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지하 2층에 주차를 했어. 근데 1층 가서 500년을 찾았어. 있어요 없어요? 미쳐버리지.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갖고 죽을 뻔했어. 어? 자동차를 2층에 세워놓고 1층에서 빽빽이 찾았는데, 도대체 그 장소인데, 너무 넓은 데 갔거든. 무슨 팰리스인가 이런 데 갔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그랬더니 2층이 층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사함이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왜? 거기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잖아요. 없는 데서 찾는데 내 차가 나오겠어? 굉장히 좋은 비유 아닌가요?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없는 데서 그냥 평생을 찾는 데가 나오나? 무슨 다른 이슬람이나 뭐 무슨 알라고 뭐 하여튼 부처고 무슨 공작 어디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100년을 찾아도 없는데. 지하 2층에 가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아닌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조금 너무 헐값이나 싼값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조금은 있어요. 워셔액을 뿌려갖고 깨끗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은, 하, 진짜 내가 성대 다닐 때 창경궁에 그 꽃들이 그렇게 예쁘고, 나 원래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갖고 그걸 보면서 봄 가을을 보내고, 요새 막 은혜 받을 때 되면은 참새가 막 찍찍거리는 게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죠. 하잖아. 그리고 막 저기서 그게 막 흔들리면 저것도 손을 들고 주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막 살다 보면 막 찬양이 계속 하루 종일 울릴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막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인데 그 찬양만 계속 돌리는데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해. 진짜로 확실해. 그분이 이것저것 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블랙보드로 살았잖아요. 시꺼먼데 거기다 시꺼먼 거 더 해봤자 뭐 망심의 가책이 있나? 한 명 죽이면 이게 어렵지, 두 명 죽이는 게 뭐 어렵나? 한 명하고 가늠하는 게 어렵지, 두 명, 세 명하고 가늠하는 게 어렵나? 그런 식이야. 블랙보드 하니까 가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잖아. 너 이거 똥이다. 이거는 너 조심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보드였던 우리가 화이트보드가 되니까 조그만 것만 묻어도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밥 먹어 항상. 속으로 내가 이 사람 싫다 그러잖아. 옆에 와서 밥 먹어 항상.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항상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꼭 여기 아유 어떻게 또 들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되고 마음 쓴 것까지도 회개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선해지다 보니까 착해지지 나이가 들고 은혜로운 사람들은.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목사고 장로인데도 세져, 더 세져, 더 나빠져. 와, 회의하다가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듣고 나면 충격이 와요.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욥기를 위해서 안 읽었지. 몇 명이에요? 응? 기억이 안 나요? 10명이에요. 아들 셋, 딸 일곱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얘들이 부모가 잘 사니까 파티를 밤마다 해. 그럼 그 다음 날 그냥 욥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나님 앞에서 얘들이 혹시 하나님께 말을 함부로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니, 일장에 나와 일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더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보드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보혈로 아침마다 사실은 씻어야 돼요. 성막도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뭐예요? 피를 거기서 잡는 게 따갖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보혈로 씻고 깨끗함을 아침마다 아침 기도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기 하나님 음성이 있질 않아. 나도 카톡에 단톡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사람 소리야 대부분. 그러니까 우선 처음 1시간이나 30분은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 귀중한 시간에 이것부터 먼저 보면 안 돼. 엔진을 했고 그 다음 유리창을 했죠. 그 다음에 기아를 해. 기아 기어. 그러니까 운전을 여러분 다 할 줄 알죠. 뭐 P R N S D다 D다 D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이 기어는 뭘 말하냐면 의지를 말해요. 뭐죠? 기아를 피 파킹에다 놨다는 건 난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요. 알은 뭐예요? 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죠. 알은 뺑이잖아요. 빠꾸. 다시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 시간 하던 사람이 5분 한다든지 이런 빠꾸잖아. 네? 이건 의지. 내 의지요. 난 대학교 때 그 전도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의지를 하나님께 자꾸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가 저번 주에 내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부탁하고 갔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 깜짝 놀라. 내가 그냥 뭘 설교할 거라고 딱 물어보고 있는데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 마음이 너무 온 거예요. 너희가 엘리사가 되라. 왜냐하면 엘리사는 기어가 되게 좋은 기어를 갖고 있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엘리야한테 어려운 일을 구했잖아요. 당신의 영감의 두 배를 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막 짜부시킨 그런 사람의 두 배 달라고 했으니 엘리야 생각해도 너는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너는 너무 배짱이 크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쭉쭉쭉 계속 쫓아다니면서 급끈기에 그냥 뭐 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게 창세기 18장을 좀 따오자면 아브라함아 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니? 난 그 말씀 너무 좋거든요. 18장 14절 아브라함아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Is there
있냐? Too hard.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란 게 있냐? 너의 걱정 중에 내가 풀지 못할 게 있냐? 네가 99살이라도 아브라함아,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란 게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힘드셔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귀신 들린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냐? 난 그렇게 들리던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난 그렇게 들려. 야,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거든 뭐 그런 말을 풀 수 있니? 기도로 나아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암이 어떻게 낫냐? 어? 근데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냥 난 다음 주에도 밀고 나갈 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왜냐,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 먹잖아. 엘리사는 기어가 좋은 기어를 가졌어요. 예? 아, 난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내가 주일학교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됐어, 몇 명이. 그럼 오늘 아침에 저기 그 아이 카톡이 켜있길래 이제 끌려고 이렇게 보다가 뭐 프로필 개비한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옛날에 5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내가 전도사 할 때 했던 애가 목사님이 돼갖고 지금 청년교회를 하나 잘 인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참 귀하다. 근데 걔는 어려서부터 의지가 달랐어. 반장들만 가는 뭐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은 한번 얘기했지 했는데 아, 난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갖고 나한테 그 계단에서 목사님 근데 걱정도 되지만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고. 우리 아들이요. 하우, 그 반장 수련회만 가는데 왜 안 간다고 그러네. 하,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게 자랑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괜찮냐? 안 갔다 와서 왕따 안 됐냐? 수련회인데? 어? 주일날 걔가 반주를 했거든요. 남자인데. 어? 주일 지켜야 된다고 수련회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너 한 3, 4개월 있다가 야, 너 안 가서 너 혹시 그 왕따나 선생님한테 찍히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더 잘해주세요. 와, 그 홍창현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제 애기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여가 달라. 기여가 하나님 위해서. 아멘. 근데 저번 주에 내가 하울이 어울이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애들에 대한 귀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너무 알게 됐어요. 왜냐면 열왕기하 2장은 내가 100번, 1000번 본 데거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더라고. 기호가 달라. 어저께도 내가 같이 그 어디야 결혼식 갔다 오는 전화가 온 거야. 지하철에서 저번에 새로 이전했다고 지하에서 상가로 이전했다고 그 부흥회를 그때 엄마 없던데 갔었잖아. 토요일날 보통 난 부흥회를 갈 때는 3시간을 기도하고 가요. 근데 거기서 한 것을 유튜브로 다 만들었더라고. 그 중에 또 쇼트를 만들었어. 15초 이런 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사모님하고 사모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이 돼갖고 지금 기도에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신일수 목사님만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더니 이게 그렇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엘리야나 엘리사는 똑같은 거야. 아멘? 네? 목사 선교사만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내가 너무 귀해서 녹음을 했어. 그래서 나 혼자서만 이제 자꾸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기여를 하나님께 주께 쓰임 받으려고 기여를 놓는 것이 하나님께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 어차피 죽으면 주님 만날 텐데 여기서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밥 순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찬밥 신세로 대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중간으로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스 아니면 하시잖아. 난 요새 아이스 먹어.
겨울엔 핫 먹어요.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나? 보통 병자들이라 그러지. 라오디게가 이러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또 옷을 벗었으니까 옷 사서 입고, 흰옷을 입고, 불에 연단한 금을 사고, 막 이런 표현이 라오디게야. 이럴 땐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이 다음에 윤선이나 윤선이한테 또 남자가, 지훈이한테 남자가 댐비는데 미지근해 애가. 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겠지. 원래 사랑하면 확 달려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왜 아멘이 나오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맛이 없다. 근데 맛이 없는 게, 주님도 맛이 없지만 우리도 맛이 없어요. 내가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렇게 미지근해 사는 게 오히려, 여러분 해장국 먹는데 미지근하게 좋아. 어떨까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맛이 없고 우리도 맛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아주 뜨거운 돋보기도 목회자 집회 또 평신도 집회를 한다고 내가 매주 말하잖아요. 거기 가서 팍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 것 같아요. 막 어쨌든 흑염수를 먹고 싶을 만큼 외치고 다녀. 그런데 그래도 애매한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항상 좀 얘기를 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집회 연락이 왔어요. 9월 달에 또 임천에 큰 집회가,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가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기열은 뭘 얘기했냐면 세워두고 뒤로 물러가고, 그다음 뭐지? 중립에 세우고. 안 돼. N으로 드라이브로 세워야 돼. 뒤로 드라이브로 세우고 달려갈 길과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 싱숭생숭 대충 놀다 왔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녹슬어 없어지는 칼이 되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칼.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진하고 유리창 또 기어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제 기름이 나왔죠. 기름. 자, 우리 기름 넣죠? 난 보통 7만 원씩 넣거든. 어떤 사람은 5만 원씩 넣고, 어떤 사람은 3만 원 넣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 원 넣고, 이렇게 돈 오는 사람. 자, 성령은 뭐냐면, 자, 이거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 기름 없이 달리는 차가 없죠. 자,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만 얘기하겠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줄까요? 내가 한때 너무 성령의 이런 어떤 그 센서티브한 그런 민감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훈이 한 살 때, 95년도인가 6년 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벽에 써놓고 하나님 나도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세요.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면 11장 13절을 딱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동그라미 치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계시는 8개월 동안 구하라고 나한테 8개월 동안 그 말씀만 줬어. 8개월. 진짜요.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쪽에서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알아요. 요새 용지 선생님 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장하씨 와요. 집중해서 하는 게 누구 못지않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빠직빠직할 때 있어. 이게 짝 기도할 때도 신실한 사람하고 짝을 해야지. 이거 흐지부지한 사람들 뭐 기도하다가 카톡 보고 뭐 저 가서 물걸레질 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는 짝 기도하면 안 돼. 난 20분 기도하다가 조금 5분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좀 희미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늘려. 하여튼 그게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나한테 8개월 동안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병도 낫고 막 너무 쉬워 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니들의 힘으로 해봤자 신앙생활 못한다. 오직 예수로 구원 받듯이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증인된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는 할 수 없어. 움직이는 척하고 사람들이 막 밀어줘야 돼. 밀어줘. 끌고 밀고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차가 옛날에 그 티코였어요. 티코란 차 알아요? 티코란 차가 있는데 이거는 내 친구랑 나랑 둘이 들었어. 가벼워. 그래도 무거워. 차는 기름으로 달리는 거지. 어?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냥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또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모두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는 거고 달려가지 기름으로 달리는 거예요. 돈 줘서 달리는 게 아니라 기름.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사례비가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사례비는 뭐다? 성령이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령이다. 성령이 안 부어지는데 1,000만 원 받으면 뭐해? 마음만 괴롭지. 아, 있으면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월급은 뭐다? 성령이다. 나한테 돈 많이 못 주면은 성령을 부어줘. 그럼 그게 돈이요. 돈보다 더 훨씬 크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거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주냐?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이 나왔죠? 운행할 차. 내가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78번 종점에 살았어, 내가 말죽거리에. 거기 살았어, 내가. 거기 78번 종점이 있었어요. 내가 딱 봤어. 운행할 차에게 기름이 막 한참 부어. 덩덩덩덩덩덩 하면서. 근데 저쪽에 이제 세우는 차 있어. 거긴 안 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편하긴 하지만 성령은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부어도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운행해야 될 차에는 그냥 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기도시키지. 다음 주에도 제가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 위해서 지금 쌓였어. 그래서 아유 그래 체력이 되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자. 어차피 20, 30년 오면 다 늙어 죽을 텐데. 그래서 달리는 차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붓는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 번째 달릴 차에게 주시니 하나님 뭐라도 어디 가서 집이든 뭐 교회 아니라 좋아 어디 가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네 빨리 해야겠네. 자 신뢰 그 자동차 보면 신뢰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용집사님 차 이런 데 타면 신뢰가 막 탁 깨끗하고 막 정리되어 있고 향기롭고 그렇잖아. 그건 뭐냐면 이제 신뢰가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참 귀하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좀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니. 그 애들 그 차에 이런 게 있잖아. 타이어 있었죠. 타이어 여러분 우리 누구 태울 때 너무 지저분하면 태우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전도하더라도 그죠? 우선 내 영역에 태우는 거잖아. 그럴 때는 아우 형님 좀 다르네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도움도 주고 또 그래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빠지는 게 없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원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원래 빠져야 되죠. 그 사람한테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유명해지고 돈을 막 줘보죠. 응? 중국의 유명한 옛날에 그 성 누구 무슨 배우들 있잖아요. 뭐 홍금보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무명일 때는 한국인 여자랑 그냥 살았어. 돈 생기니까 가족 다 바꿔 부인도 바꾸고 막 그 미녀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빠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본성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고 잘생기고 막 예쁘고 막 그러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물에 빠지는 게 자연현상이에요 아니면 물 위에 서 있는 게 자연현상이에요? 빠지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베드로는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눈이 집중이 예수님께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주님께 빠지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다니까 100% 거의 99% 가끔 너무 착한 사람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죄성이 죄에 빠뜨리고 분노에 빠뜨리고 음란에 빠뜨리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외모도 안 빠지고 돈도 안 빠지고 학벌도 안 빠지고 다 빠지는 게 없는데 세상이 안 빠져. 그럼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응? 자연현상을 거스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만 예수님께 빠지지 않으면 여기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살인 욕구에 빠지고 음란 욕구에 빠지고 등등 자연적인 거예요. 아, 여러분이 그런 힘과 돈과 미모와 막 또 잘생김, 뭐 젊음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면 그 자리에 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죄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도 워너메이커처럼, 링컨처럼, 어? 또 우리나라 잘생긴 배우인데도 예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와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은 원래 빠져야 돼. 맞죠? 그래서 나는 요번 주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다른 쪽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어? 야 죄성 위를 걷는 자들 어? 죄와 타락과 병과 가난과 저주 이렇게 원래 빠져있는데 빠지지 않아. 저 사람 빠지는 게 없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아.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왕이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가 항상 섬겨서 내가 볼 때도 네가 다니엘이 얼마나 거기 가서 빠질 게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 또 권력도 있지 어?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옆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잖아요. 아멘. 아멘. 네. 여기 사람이 좀 적더라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신뢰, 타요타요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 빠져 있어서 세상이 안 빠지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신기하다. 은혜 없는 사람들은 자리에 딱 모이면 딱 3분 안에 음란한 얘기 나와요. 3분 안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음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네. 은혜롭게 살면 음향이 쫙 좋아져. 찬양이 참 기뻐지고, 어? 찬양이 막 들려오고, 또 찬양을 부를 때도 감격이 달라져요. 이건 이제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 자동차는 마지막으로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미사일을 탑재한 차가 되어야 된다. 미사일. 무슨 미사일이냐? 핵 미사일. 나는 그 제7 포병 여단에 다녀왔어요. 포병 운전병이었어요. 그 36발을 쏘면 한 마을이 붕괴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던 포병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 그때 막 실마리였는데 지금 그 부대에 그냥 어마어마해졌어요. 제일 세. 화력이. 근데 다시 가고 싶진 않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기적이 남발되는 그런 삶을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이요.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딱 보잖아요. 기도 안 해. 이미 틀렸어. 이건 방사선 쐬다 죽어야 되는 아예 그런 식으로 가버려서 방사선에 맞아 죽어. 또 사업도 나를 완전히 짓눌렀어. 그럼 여기서 자살해. 어떤 사람도 자살한 사람 있죠. 사업 안 돼갖고. 내 친구도 그러려고 했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핵 보유국이라는 게 뭐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핵 보유국 있잖아요. 이 세계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핵 보육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한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된다라고 믿고 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출애굽 17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기도를 믿기 때문에 불지평 앞에 그냥 불치병이라는 골리앗 앞에 대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나라의 연약한 문제를 위해서 목사들 몇 명이 팍 외쳐 기도해요. 그게 다 나는 핵이라고 믿어요. 아멘? 그냥 들렸다 없어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향이 올라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역사하는 그런 핵 원료라고 난 기도를 믿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씩 가서 외쳐 기도하고 거기서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한두 번이었냐고요. 어느 집회를 가든 나는 1시간짜리 위해서 3시간을 기도하고 가요. 주일은 2시간 이상. 그래서 게을러져서 원래 3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 말빨이나 물론 나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핵 보유국. 응?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없으면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무능해지는 게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기도가 없을 때는 여자애가 와갖고 너 예수님 믿니? 이런 얘기만 해도 덜덜덜덜 떨었던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가면서 안전병이 보고 날 봐라. 왜 날 보라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날 보고 일어나라. 담대함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요새 많이 약합니까? 이래 약하고 저래 약하고 저래 약하고 그죠? 대부분 약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약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로 힘을 얻고 있는지.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는 거죠. 기도할 때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들어와요. 생각할 때는 안 들어와요.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아멘? 아멘. 오늘 몇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엔진의 중요성, 응? 보혈의 중요성, 성령의 중요성, 신뢰가 깨끗해야 되는 중요성, 그리고 이런 기도의 핵 보유. 여러분의 자동차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그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하늘나라 내 자동차는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정말 최상급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기아를 이런 데다 대충 놓지 말고 N에다 놓고 엑셀을 밟아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서 반드시 상급 받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양으로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놈들아, 아니 분들아 하시면서 상속자가 되라 막 이렇게 거기까지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중간중간 기적이 막 남발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남이 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